진우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시작될 43일간의 상월 결사 인도 순례에서 한국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감면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는 궁극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일영 기자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와 사찰 문화재 관람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쟁점이 된두 핵심 키워드입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례자는 물론 전 인류의 내적, 외적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행선과 걷기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번뇌를 떨치고 또 평안과 또 피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그런 포교의 모습과 전법행을 이제 직접 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인류 전체가 전쟁을 종식도 시키고 또 모두가 평화로워야 한다는 그런 염원, 그런 서원이 이제 깃든 그런. 더불어 진우 스님은 올해가 한 인도 수교 50주년임을 강조하며 순례를 계기로 양국 간에 더 다양한 성지 순례와 문화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순례단은 공식 순례를 회향법회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한 뒤 주인도 한국 대사관, 한국 문화원과 함께 현지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사찰 음식 만찬, 한국 불교와 한국 문화 관련 특강, 연등의 전통 등 전시, 템플 스테이와 사찰 음식 체험 등 한국 전통 문화의 진수를 인도 국민들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감면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선 스님들이 신앙적 책임감으로 버텨왔지만 국가 문화재라면 당연히 국가가 관리, 보존,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란 책임으로 관람료의 전면적 폐지를 최종 목표로 여러 용역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정부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관람료라는 용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님들이 그 역사 역대로 국가문화재를 우리가 다 이제 보존 관리해 왔거든요. 이제 거기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 보전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급격한 출가자 감소 문제 해법으론 불교에 대한 신뢰 강화와 포교 활성화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승려복지책 완비로 출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젊은 층에게 불교를 알리는 데 한층 힘을 쏟겠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